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는 젠지 숙소이고요. 저희가 이제 출국에 앞서서 저희가 뭘 챙겼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물루 선수와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방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 저도 이제 짐을 열심히 싸고 있는데, 이야! 여기 이제 이 캐리어는 이제 옷들로만 넣으려고 구성해놨는데 이게 짐이 생각보다 이 옷짐이 생각보다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장품이랑 약대만 넣으려고 했던 캐리어인데 여기서 좀 빼서 여기다 넣을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싸진 않았는데 일단 가서 반팔티 많이 입을 것 같아서 반팔티 정도 챙겼고, 그리고 이제 반바지나 이제 바지 정도 챙긴 것 같습니다. 해외 별로 안 나가고 티가 나는 게. 근데 아직 정리 너무 안 된 거 같아요. 옷을 아니 근데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이거 동글동글 말아서 넣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 캐리어 자체는 애초에 옷만 넣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혹시 패배이제예요? 옷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필요한 거는 솔직히 저걸 열어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바로 챙길 것 같습니다. 성균이 형 비슷하게 옷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근데 큐베님이 성균지명일 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롤드컵 가면은 작년에 갔을 때도 옷을 별로 필요 없는 느낌이었어서 네, 저는 이 정도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강아지입니다. 아 더워. 지금 아직 8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귀여운데 좀 못 나왔어요. 이름은 비밀입니다. BDD 선수와 라스칼 선수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라스칼 선수랑 BDD 선수가 짐을 싸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가 저희 숙소 중에서 방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스칼 선수가 이제 어떻게 짐을 싸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저희 이제 퓨마에서 준 이 스니커라도 한번 착샷이라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착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퓨마에서 잘 챙겨주신 것 같고요.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도가 느리네요. 저쪽을 좀 많이 쌌는데. 밥 먹을 걸 얼마나 가져갈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햇반을 일단 좀 챙기고 거기에다 먹을 반찬들 그 다음에 간식거리로 먹을 막방 같은 거도 좀 챙겨봤습니다. 이게 후드티. 와, 저 후드티 좋아하는데. 혹시 저 다른 건 뭔가요? 와, 반팔티 같은 거 같은데. 오, 색감이 좋네요. 재질이 뭔가 부드러워가지고 연습할 때 좀 약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같네요. 그 다음에 그 해외 갈 때 진짜 중요한 게 지퍼백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 약간 사용한 속옷이나 뭐 막 화장품 모아놔야 될 때 뭐 그럴 때 진짜 필요해가지고 샀고, 지퍼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원래 여기에 뭐지? 장비를 다 넣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여기에 뭐 그냥 간단한 옷 같은 거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짐을 잘 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응. 제 생각에는 아마도 캐리어가 큰 재혁이가 그래도 아마 좀 두 개에다가 좀 큰 거 두 개라서 좀 재혁이가 제일 잘 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엉망이로 쌀 것 같아요? 이제 위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서포터 친구들, 막내 친구들이 지내는 방인데요.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켈린 선수랑 라이프 선수가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검은색이 내 아이기는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와 이렇게
저는 오른쪽 지금 왼쪽이 지금 어디가 신발을 신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암튼하게 편하겠나. 저도 원래 블랙 화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검은색이랑 하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합쳐진 거 입으니까 이제 다음에 옷 살 때 이렇게 합쳐진 것도 사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80인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착용감이 어때? 근데 퓨마의 그 그림 같은 동물이 된 느낌이 들어? 거기 고스트 선수가 빌디 형한테 말했는데 뭐더라 이게? 아, 뭐, 아, 필터 샤워기. 필터 무슨... 샤워기를 가져가라고. 아니, 삼정이세요? 아니, 그 비리, 그 장현준 씨가 이걸 쓰는데 엄청 나대요, 우리. 그래서 하나 사고, 뭐 옷이랑 양말 같은 거랑 비타민 온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요 그 아르기닌이라고 저희 헬스 트레이너 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대회 때마다 주셨는데 좀 좋아서 그냥 따로 샀습니다. 약쟁이란 뜻이죠. 그리고 저는 끝이에요. 뭐 수분크림이랑 폼클렌징 같은 거랑. 저 그냥 여기에는 다 옷 넣었고요. 여기에는 그냥 장비랑 뭐 샤워타월 그거랑 장비랑 챙겼습니다. 여긴 약간 노잼이네. 네, 다음 방은 이제 저희 뿜뿌치님 방인데요. 이제 여기 방이 유일하게 창문이 없는 방이라서 좀 폐쇄적인 방인데 좀 약간 짐 싼 거 있어서 좀 약간 설명해 주시죠, 톰코치님이. 짐은 여기 그냥 가방에 장비랑 그 뭐 적을 거 수첩 들어있고요. 지금 좀 여기 불을 켜주실 수 있나요? 불이 이게 끝이에요. 불이 고장났는데 그 임시로 이거랑 이걸로 켜고 살라 하셨는데 아직 못 고쳐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스 코치님, 여기 방이 저희는 약간 좀 곰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쪽 약간 느낌이라서 이제 트레이스 코치님 방을 한번 보시죠. 문이 없네요. 네, 여기는 문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진짜 그냥 동굴 같은 느낌입니다. 트레이스 코치님 방은 이제 트레이스 코치님이 사실 컴퓨터나 그런 쪽 느낌이라서 이제 진짜 그냥 자취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비누라든지 면봉도 당연히 챙겨야 되고 뭐 빗 같은 것도 있구나. 빗을 챙기시나요? 내가 요즘에 머리카락이 좀 빠져서 뭔가 빗질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한번 챙겨놓 봤습니다. 30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영달 감독님 방 한번 보시죠. 가서 입을 거? 그냥 그거만 했어. 잘 가려고 소문이. 솔직히 거실을 쓰는 용도는 이런 안마 의자나 아니면 아침만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운동을 하는 애들은 이제 좀 뭐 보성이나 정민이나 저희 선수들 다 가끔씩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냥 운동하고 있고요. 뭐 이런 아령이나 아니면은 그냥 좀 씻고 나와서 그냥 머리 말리는 정도? 여기가 이게 켈린이나 라이프 선수 방인데 원래 이게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헤어드라이기 소리나 이런 걸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해줘서 이제 커튼까지 해줘서 이제 약간 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네. 좋다 좋다 저희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은 롤드컵 가기 전이다 보니까 좀 되게 혼잡할 수도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좀 그 정도 점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롤드컵에서 봬요. 옛날에 그 재혁이 디깅 테스트 마우스패드 가져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못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마우스패드 바꿨어. 내가 마우스패드 들고 왔거든? 응. 그 마우스패드 쓰고 구성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은 뭐 적당히 잤습니다. 혹시 좋은 꿈이라도 꿨어요? 좋은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꿔서 꿈을 안 꿨습니다. 지금 컨디션은요? 컨디션 살짝 졸린 느낌? 네. 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딱 누웠을 때 시간 보니까 12시였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6시였어가지고 좀 일찍 좀 피곤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중국은 많이 가봤어가지고 딱히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냥 뭐 롤드컵이라는 거에 기준을 두고 좀 더 설레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